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20년 3월 학평 가형 1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A가 0과 6 사이 실수에 대하여 원점에서 곡선 y는 x, x-a, x-6의 근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뭐예요? 원점에서 곡선의 근두 접선의 기울기 곱이 되겠죠. 그럼 일단은 요것을 원점에서 근 접선이 두 개다부터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기서는 3차함수를 그려놓고 해석하면 좀 괜찮은데요. 일단은 지금 A가 0과 6 사이인 근이 0, A, 6인 3차함수를 먼저 생각하고요. 그러면 얘가 앞에가 부호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3차 함수가 있겠죠.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접선을 긋겠다? 그렇죠. 원점에서 접선을 긋 거예요. 그럼 이 원점이라는 건 일단은 요 3차 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접선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에서 요 곡선에다가 근, 3차 함수의 근 요런 접선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보이세요? 요렇게. 요게 접선이 얘랑 요렇게 해서 몇 개가 그려진다? 두 개가 그려지는 거죠. 따라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접선의 기울기는 그대로 F'. 0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요 접선의 기울기는 요 접점을 구하는 즉 외부점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두 가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부터 구하면 간단하게 보다 F'0이 되겠다. 따라서 쟤를 좀 전개하고 미분해 줄게요. 전개하게 되면 X세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6의 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6ax가 되겠죠. 따라서 f'0은 얘를 미분해서요. 3x제곱에 마이너스 2배 a 플러스 6의 x에다가 더하기 6a니까 우리 f'0 얘는 얼마다? 여기다가 0을 집어내? 그렇죠. 6a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 하나를 구했고요.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는 뭐다? 외부점의 접선의 방식 통해서 기울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외부점의 접선의 방식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우리 외부점의 접선 써볼게요. 지금 여기 점을, 접점을 t라고 잡으면, y는, f't죠. f't는 뭐예요? 여기 요 미분한 거에다 t를 집어넣은 3t제곱에, 그리고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6t에다가 더하기 6a. 그리고 x마t. 더하기 ft가 되겠죠. ft는 원래식에다 t를 집어넣은 t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에 t제곱에 더하기 6at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얘가 몇 콤마 몇 지난다? 0,0을 지나는 일단 접점 t를 먼저 찾아야겠죠. 따라서 여기다 0,0을 지나니까 여기에다가도 0, 여기다 0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계산은 3t제곱하고 마t랑 만나는 거 t에 대한 3차식부터 좀 계산해보면 얘랑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3t세제곱하고 요걸 만나면 마이너스 2t세제곱이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2, a 더하기 6t와 마t가 만나면 자 더하기 2에다가 a 더하기 6t제곱이 되겠고 그럼 이 t제곱은 여기 t제곱하고 만나요. 보이시죠? 요렇게 마이너스 a 더하기 6의 t제곱인데 얘는 그게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죠. 얘랑 얘랑 계산하면 a 더하기 6t제곱이 몇 개? 하나만 남겠다라고 계산이 되겠다. 그 다음 마찬가지 마t랑 넘어 마이너스 6at, 플러스 6at 뭐가 되냐? 지워지겠다. 그러니까 결국엔 요거밖에 남지 않고요. 얘를 묶어줘서 마이너스 t제곱으로 묶으면 2t 마이너스 a 더하기 6이 되니까 해당하는 접점은 0과 2분의 a 더하기 6인데 그 0은 뭐예요? 위의 점에서 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른 t 여기 2분의 a 더하기 6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외부점의 접점을 찾았어요. 요 2분의 a 더하기 6을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f't에다가 집어넣는 게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f', 아까 2분의 이제 a 더하기 6을 계산해야 돼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요게 접선의 기울기 여기다가 집어넣어야겠다. 식이 좀 길죠. 3에다가 2분의 a 더하기 6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a 더하기 6에다가 2분의 a 더하기 6을 집어넣으면 2분의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a 더하기 6 더하기 몇 a? 6a가 되겠죠. 좀 정리할게요. 정리하게 되면 얘가 a 더하기 6의 제곱이 이렇게 제곱이니까 4분의 3에다가 a 더하기 6의 제곱인데
이쪽의 계산이 짠짠해 마이너스 a 더하기 6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4분의 3개 마이너스 1개가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몇 개가 되겠다? 그렇죠. 4분의 1개가 되겠죠. 그리고 뒤쪽에 더하기 6a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 구했어요. 접선의 기울기 예와 우리가 아까 구한 f 프라임 0, 6a 두 개를 뭐해서요? 곱해서 그것의 최소값을 구해줘야겠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 두 개를 곱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f 프라임 0은 아까 얼마였어요? 6a가 되겠죠. 그래서 6a와 지금 얘를 곱할 거죠. 얘를 좀 정리하고 좀 곱합시다. 그래서 여기다 좀 정리해놓고 곱할게요. 얘를 좀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a제곱 더하기 얼마? 12a 더하기 36이 되겠죠. 더하기 6a죠. 그럼 여기만 좀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1의 a제곱에 그리고 마이너스 3a 얘가 맞나요? 플러스 3a에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마이너스 9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써줄게요. 마이너스 4분의 1 a제곱에 더하기 3a 그리고 마이너스 9가 되겠다. 됐죠? 자, 이제 얘를 곱해서 우리는 요것의 최소값을 찾을 거예요. 자, a는 몇 차식이 되어있어요? 3차식이 되겠고요. 아까 a 범위가 열린 구간 0부터 6이었으니까 3차 함수의 열린 구간 내에 뭘 구할 거냐면 최소값을 찾는 거죠. 최소나에서 어디서 나겠다? 극소에서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요식을 GA라 그래서요. 얘를 미분할 거예요. 미분하기 전에 좀 전개하고 미분할게요. 얘랑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2분의 3에 A의 3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얘랑 얘랑 만나면 더하기 18A의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96의 54A가 되겠다. 그래서 G'A 미분합시다. 극소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9A제곱에 더하기 여기가 제곱이죠. 맞죠? 그러면 36A가 되겠고 마이너스 54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 0이 되는 것을 찾아줘야 된다. 됐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마이너스 좀 2분의 9로 묶을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9로 좀 묶어봅시다. 그럼 여기는 A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분의 곱해서 얘가 되려면 얼마가 필요하죠? 더하기 8이 필요하죠. 마이너스 8? A인가요? 8? 그렇죠. 마이너스 8A가 되겠고요. 여기가 마침 9, 6이니까 마이너스 12가 필요해요. 플러스 10이죠. 플러스 12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인수분해는 2와 6으로 되겠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실제로는 마이너스 2분의 9에 이렇게 2와 6이니까 무슨 볼록에? 위로 볼록 그래프고요. 그는 2와 6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3차 함수는 이렇게 되니까 지금 2에서 당연히 뭘 갖는다? 최소값이면서 극소값을 갖는 거죠. 왜? 구간은 얼마부터 얼마? 0부터 6이었잖아요. 여기가 6이고요. 0은 여기 있으니까 최소는 무조건 2에서 발생되겠다. 됐죠? 그래서 우리 뭘 구해? G2를 구하면 걔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답만 구할게요. 우리는 G2가 답이죠. 그래서 G2를 구하라. G2는 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을까요? 2를 집어넣어보면 12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4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6, 마이너스 9가 되네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5에다가 마이너스 4. 그렇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48이다. 이래서 식은 좀 길었지만 맞죠? 계산만 좀 집중해서 하면 어렵지 않게 만족하는다. 마이너스 48.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